주가가 연일 하락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트룩시마, 인플렉트라의 미국 점유율을, 팩트를 확인하시면 조금 마음이 놓으실 겁니다. 그날까지 2028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지금 트룩시마는 테바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룩시에스는 화이자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처방액 기준 점유율 한번 볼게요. 연두색이 트룩시마, 핑크색이 룩시엔스입니다. 처방액 기준으로는 셀트리온, 테바에서 팔아주고 있는 트룩시마가 한1% 정도 높네요. 그죠? 22%가 약간 넘습니다. 룩시엔스는 한21% 정도 되겠네요. 이 그래프는 인플렉트라 그리고 트룩시마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빨간 선이 인플렉트라, 램시마의 점유율이고요. 인플렉트라는 지금 화이자에서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존슨앤존슨에서 방어를 엄청 잘했었어요. 그래도 계속 우상향, 최근에는 최호선 의약품으로 등재가 돼서 지금 15%까지 육박한 게 보이시죠? 반면에 트룩시마 점유율은 출시 9개월 만에 23%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잠시 작년 11월에 주춤하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약품이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이미 램시마는 유럽 시장을 존슨앤존슨의 오리지널 약품을 레미케이드를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뺏어왔죠. 이제 미국도 점점 셀트리온 인플렉트라한테 점유율을 뺏기고 있습니다. 트룩시마는 또한 점유율이 23%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하나금융투자 선무당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성장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런데 실제 인플렉트라와 트룩시마는 이렇게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데이터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화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